연기자들만의 특수한 훈련에 해당하는 릴렉세이션이라든가 감각의 기억들, 관찰, 흉내내기 이런 것들의 훈련을 평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다음에 소리 훈련도 들어있어요. 소리 훈련을 집중적으로 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. 예, 한국에서 그렇게 널리 퍼진 훈련법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. 더 디테일한 감각의 기억과 표현, 관찰과 흉내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자 교육이 정말 튼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연기와 연기 예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감각과 관련된 이런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. 자,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발레를 하는데 그냥 손동작만 기교적이고 거기에 감정이 묻어있지 않다면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없겠죠. 그러면 연기자들은 말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를 연기와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없겠죠. 그런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거죠, 도대체?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시고 혹시 못 찾으시면 스스로 하셔야 돼요.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.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연습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. 저는 어떻게 찾았냐 하면 연기책을 일단 다 샀어요.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연습 방법들을 줄쳐서 내 방법으로 다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책을 보시면 연습 방법들을 수천만 가지를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끊임없이 매를 들고 해줘야 됩니다. 강력하게.